남바역에 도착해가지고 숙소에다가 먼저 캐리어 놔두고 점심도 먹고 이제 지하철 패스도 교환을 하려고. 지하철 패스는 클럽으로 샀고요. 아무튼 일단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숙소. 날씨는 거의 지금 11도? 엄청 따뜻해요. 서울도 오늘 따뜻하다고 하는데 지금 햇빛 쨍쨍이 구름 한 점 없는 날씨. 너무 좋다. 점심으로 야끼니쿠 먹을 거예요. 안창살 하나, 우설 하나, 일본에서의 첫 끼. 미야요. 우설. 약간 서걱서걱한 느낌 있지? 나도 내 취향이야. 그거를 생각하고 해서 먹으니까 도전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끼니 외에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야식으로도 먹고 그냥 계속. 맛있다. 표현이 있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애들하고 너 맨날 남편이랑 이렇게 같이 여행 다니다가 한 거잖아. 어때 느낌이? 그거 좋지. 어? 무서워. 인판이 참 화려해.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찍으니까 사람 많은 게 안 느껴진다, 그렇지? 사람이 여기 엄청 많다는 거. 기념사진을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저거보러 여기까지 왔으니까. 타코야끼 먹어야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타코야끼를 안 먹을 수가 없지. 유니클로다. 내복. 바지가 더 비싸. 이거랑 따뜻하겠다. 싸다. 그러니까 사자. 응, 사자. 사자. 우리 사자무리. 사자무리들. 행복은 멀리 있는 거였어. 비행기를 타야지 되는 거였어. 행복은. KSTY 오사카. 디자인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건 못 본 것 같아. 확실히 달라요. 맛은 봐야죠. 어? 줄을 좀 서 있지만 금방 빠질 것 같아요. 먹어보자. 약간 커피 사자. 바삭하고 바닐라 같은 맛이 진해서, 너무 진해서 나는 맛. 너무 맛있다. 아르코. 해리포터. 젤리. 귀여워. 이거 핑크색이. 구경을 하고 나왔는데 또 구경할 곳이 있어. 저기도 신사이바시, 계속 신사이바시구나. 길어서 이제 갈 수가 없고 이제 타코야키를 사먹고 숙소에 잠깐 물건을 갖다 놓은 다음에 로바다야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고고! 글리코산. 오! 이쪽도 느낌이 또 다르네! 먹어보겠습니다. 드디어 타코야끼 먹는 거야? 타코야끼 먹는 거야? 저기요? 미안해. 뭐 저기요? 젓가락질. 미안해. 네.
진짜 맛있어. 어, 진짜? 약간 생강 맛이 나. 생강? 와. 뜨거. 뜨거움을 식혀야 돼. 어머. 오빠 몸이 이런 맛인가? 어떻게 보니까 내가 오 맛있다. 생각만 난다 진짜. 문어도 되게 크고. 가자. 앉은 지 5분도 안 됐는데. 어 우리 금이야 금. 맞아 그건 그래. 어디로 갈까요? 원데이 티켓 아, 교환하러. 네네 가보겠습니다. 날 것 같아 나 정말. 어 그렇지 그렇지. 단고다. 나 한 입 먹어볼게 먼저. 콩가루가 있어서 더 고소해. 저 우리나라 떡 맛이야 이게. 이거 먹어볼게요. 떡이 부드러워 그리고 그래. 식감이. 숙소 좋다. 앉아서 애들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자자자, 오, 오, 좋은데? 오, 좋아, 좋아. 간이 주방 있고, 이거 있고, 다다미 있고. 이쪽은 뭐야? 아, 여기 그냥 밖인데, 여기는 그냥 차라리 가리는 게 더 예쁘긴 하네. 싱글 침대 두 개랑 이불을 깔고 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명까지 잘 수 있나 봐. 저 매트가 세 개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불, 수건, 세면대, 욕실. 괜찮다. 되게 깔끔하고 괜찮은데? 가족 친화적인 그런 호텔이야. 친구들하고. 집에서 조금 쉬었고요. 우메다역에 로바다야키에 가서 본격적으로 술 한잔 하고 2차, 3차, 4차 다녀오겠습니다. 다 퇴근했다. 어떡하냐 우리. 로바다야키 2번 플랫고. 웨이팅이 역시나. 일단 예약을 안 했더니 자리가 없어서 2차로 다시 올려야 돼. 일단 예약을 해놓고 다른 데를 정하겠습니다. 지하에 음식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속하게 먹고 가자. 꼬치 저런 거네. 야키토리 저거 먹자. 짠. 먹었어. 오, 우리 그럼 함께 코코네. 맛있다. 조그만해서 딱 먹기가 좋다. 목살인가 봐. 어, 목살이야. 목살이야. 목살 좋아하잖아. 다리를 못 먹어봐. 시키면 목살만. 목살이 맛있긴 해 근데. 근데 모아주면 맛있지 목살을. 사이좋게 딱 4개 나왔네.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그것도 오징어. 근데 호박이야. 지금 3개월치 맥주를 한 번에 마시고 있는. 알스 알스. 시간이 없습니다. 먹고 다음 장소로 이동. 이동. 분위기가 너무 좋다. 오랜만이네. 가리비가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왠지. 드세요. 맛있을 것 같아. 짜잔! 그냥 너 먹어. 나 이것만 먹고. 닭 목이 아니라서 그래? 이걸 나 혼자 다 먹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돼. 아니야, 먹어. 그냥 먹어. 알았어, 내가 그럼 이거만 먹을게요. 나이다서 마이게다시. 짠데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겠다 이거. 정신이 혼미해진다. 너무 맛있어. 너무 괜찮다. 이것도 맛있겠다. 야채. 한국에서 사 먹었다면 이거는 지금 몇십만 원이야 지금. 추가로 시킨 가리비. 가지. 마구인데 고구마 맛도 나면서 이 버터 아삭하면서 너무 맛있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생각보다 너무 싸게 잘 먹었고요. 이제 화장실부터 한번 갔다가. 아, 저녁에도 또 글리코상, 무한 글리코상. 여기 신사이밭이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사람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어, 이거 뭐야? 아이스크림이야? 맛있겠다. 아, 드디어 집 도착. 칼몬드 맛있다. 완전 맥주 아니야? 이거 계란? 이거는 아이스크림. 오, 그니까. 나 진짜 눈이 떠졌어. 이게 지금. 왜? 나 이거 먹고. 콜라포 맛인데 훨씬 부드러워. 맛있네요. 힘을 내자. 잠은 한국 가서 자자. 눈을 뜨라고. 얼굴 부었어. 아, 얼굴 다 부어. 안 부었으면 사람도 아니지. 어, 예쁘다 저거. 형 보인다. 지금 시간은 9시 5분 전. 이 근처에 유명한 커피숍이 있다 그래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오사카성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나 이거 커피에 빵 먹겠습니다. 간단히. 아메리카노도 맛있다. 건강한 맛이다. 일반 떡갈비 맛 그런 맛이 아니라 좀 다르네. 만들었나 봐. 샐러드가 이렇게 싸? 여러분 근데 이게... 다음에 오시면 이걸 드세요. 여러분 너무 싸요. 아 진짜 예쁘다. 저 나무 색깔 봐. 예쁘다. 저 다 진짜 금이야? 그렇겠지? 또 지금 다이마루를 지나서 저기가 한 큐다. 12층. 장어덮밥. 마지막에 말하면 되게 맛있었어. 먹어봅시다. 짠. 맛있게 나오잖아. 그럼 이거 이렇게? 좀 부드러워, 정어도. 네, 맞아. 간도 적당하고. 이거 너무 맛있다. 김향이 나서. 이것도 매력있네. 무슨 맛이라고 하지? 튀김 우동 맛? 우동 국물 맛? 그거에 말아먹는 건데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다이마루 백화점 13층입니다. 포켓몬 센터 들어가려고 서 있는 거야?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방수 가방인가 봐. 되게 비싸. 샤미드. 우리 아들이 사오라고 한 샤미드. 이게 샤미드였어요.
그래서 좀 쉬다 가겠습니다. 이게 피스타치오 라떼야? 무슨 맛이라고? 크리스마스 맛이야. 너무 맛있다. 맛있다. 그럼 이제 지금 찾아서 갈 거야. 잘 가. 가서 만나. 잘 가. 조심히 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래는 1박 2일 여행이 맞았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네 가족이 오사카를 여행을 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는 날.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형부가 회사일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대신 남기로 했거든요. 맞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저희 남동생도 갑자기 합류를 하게 돼가지고 남동생도 애 없이 같이 따라왔어요. 남동생은 또 급하게 숙소를 또 따로 잡았고 저는 원래 언니가 잡아놨던 호텔로 갑니다. 여기 로비 라운지에서 언니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언니? 좋네. 왔어?